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주 살벌한 마지막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픽이라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시리즈 예측을 하는데 네. 이번엔 특별히 스코어 예측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망의 한일전 과연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만나보시죠. 와, 감독님부터 일단은 무승부 7대7 네. 그리고 서재영 위원 일본의 7대5 승리, 양준혁 위원도 일본의 6대4 승리, 안경현 위원만 한국의 1대0 승리를 점치셨네요. 네, 저희가 먼저 안 위원님 의견부터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한 사람으로서 바람이에요. 한일전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한 팀이 크게 이겨도 어느 한 팀이 크게 져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제 바람은 1대0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이기는 게, 그리고 또 양준혁이 홈런을 쳐서 홈런쯤 제가 더가오까지 업그갈 건데요. 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경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1대0으로 했습니다. 야. 감독님은 7대7 전망하셨어요? 왜요? 그 점수가 그 정도로 많이 나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뭐 야구 경기가 보통 케네디 스코어 그렇죠.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쪽이 많은 점수를 내면서 비겨야 또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역시 마케팅적인 포인트까지 딱 짚어주셨어요. 네. 그나저나 두 분 매국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 대표팀 선수들이 운동하는 시기가 많이 늦었어요. 솔직히 저희가 선수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한 달 이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명단에 들어와 있는 이 선수들도 그렇고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가 7대5라는 거는 네. 저희 투수들이 조금 몸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점을 주고 네. 또 타자들은 이제 몸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5점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7대5 일본 승을 쳤습니다. 아, 양준혁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은 미리 준비해놓고 지금 우리 불러온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래서 한 6대4 정도 실점 한 6-7점 정도 할 것 같고요. 이제 4득점을 저랑 태균이랑 그 정범이 이정범이랑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 쳐가지고 한 4점에서 5점은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원래 저 박효영 아나운서가 항상 네.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이 경기는 정말 예측이 어려운데요. 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조금 더 응원하는 마음을 보태서 8대7로 8대7 네. 좀 점수가 많이 나요. 또 보는 사람들도 즐겁게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명 MC네요. 네. 모두를 위해서 8대7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명재 캐스터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점수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투수들이 좀 약해서 많이 날 것 같아요. 스코어는 8대7 내지는 9대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 몰라요. 점수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쪽 라인으로 가시는 건가요? 저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리 와. 아, 왜 이러세요? 이쪽 라인으로.